맞아요. 그리고 데뷔 동기인 체디와 엠플라잉, 그리고 제가 이게 세 명이 세 팀에게 좀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어떤 공통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돌라 평행이론. 좋습니다. 아, 일단 여기 옆에 판넬 보이시죠? 아, 네. 네. 네, 여기에 이렇게 공통점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테이프로 막혀져 있는데 저기 안에 어떤 공통점이 적혀 있는지 한번 좀 추론을 해보시면 돼요. 일단 1번 몬스타엑스와 엠플라잉과 팀 정세훈, 저도 팀이 있거든요. 아, 네. 네. 많은 담당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셋에 약간 공통점을 적어놨는데 뭐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일단은 팀이다. 팀이다. 사람이다. 이런 거. 팀이다. 소름돋는 평행 이론이네요. 네, 평행 이론이지만. 네, 동성 씨 뭐 뭘 것 같아요? 일단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딱 눈에 보이기에는 일단 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외모가 굉장히 훈훈하시기 때문에. 외모 비주얼이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런 훈련이 있을 것이다. 네. 차훈 씨는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세 팀을 놓고 보면은 되게 멤버들끼리 되게 사이가 좋다? 돈독하다? 팀워크 느낌. 팀워크. 네. 팀워크가 좋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몬스타엑스 엠플라잉 팀 정세훈. 팀워크가 미쳤다. 야, 팀워크가 미쳤다. 진짜 팀워크가 진짜 좋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맞아요. 네, 진짜 소름이네요. 이게 아, 얼마나 대박이네요. 이게 평행이론입니까? 대박입니다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팀워크가 미치는 거는 그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다가 이렇게 모였는데 팀워크가 좋기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그 세 팀이 또 비슷하다? 네, 너무 추워. 지금 너무 추워. 막 소름 돋아. 너무 평행이론. 나 진짜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큰일 났다 진짜. 운명이다. 자, 두 번째 네, 봅시다. 가볼까요? 몬스타엑스 엠플라잉 팀 정세훈 뭐뭐뭐이다. 이거 이거 뭐 한번 바로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싱어송 라이더다. 라이더이다. 죽었어. 죽었어. 너무 추워. 좋아요. 아, 싱어송 라이더이다. 각자 또 진짜. 예. 와, 이게 가능한가요? 아, 이게 불가능하죠. 네, 또 작사 작곡까지 또 할 수 있고. 아, 그렇죠. 네, 또 아이돌미도 뿜뿜하고. 만능이죠, 만능이네요, 진짜. 이렇게 팀워크도 네. 좋은데 싱어송 라이돌? 평행이론 맞네요. 야, 색상을 갑자기 왜 탁진? 색상을. 자, 저희 세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타엑스 엠플라잉과 팀 정세훈. 뭐뭐가 제일 시크하다. 약간 막 되게 진짜. 갑자기 별 의미 없이 매니저가 제일 시크하다 그러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 있어. 섹시해요. 네. 확실히 제가 알아요. 섹시합니다. 몬스타엑스 매니저님 섹시해요. 시크한 업 이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매니저인지 확인해 볼까요? 봐요. 아 막내가 제일 시크하다. 네. 아. 시크하는 걸 막내가 제일 시크하기가 사실 이게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저희 막내가 와 진짜 진짜 나는 말할 때마다 등에 땀을 흘려 우리도 얘 말할 때마다 너무 아 그래 나 어제 있었던 일이야 왜? 어제 막내한테 창균인데 창균아 형 사진 한 번만 찍어줘 했거든. 말이 찍어 조가 끝나기도 전에 안 돼. 아 끝나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좀 바빴나 봐.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 하고 넘어갔는데 약간 서운했겠다. 익숙해지네. 약간 네. 서운해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빠른 스피드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 바로 그래 알겠어 하고 넘어가는데 굉장히 시크하고 또 우리 막내가 좀 전에 있었어요. 좀 전에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야기. 제가 이제 그 주차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동선이한테 야 너 오늘 게임 하냐? 같이 하는 게임 있어. 같이 하는 게임 하냐? 그랬더니 하지. 형 밥 안 먹어? 그래서 밥 먹지. 밥 먹듯이 오늘도 게임해 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딱 땡 와 진짜 시크하네요. 제가 딱 동성 씨가 약간 시크한 스타일이 약간 시크한 겉모습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요. 겉모습은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맞아, 느낌인데 맞아. 되게 유하고 시크한 면이구나. 초콜릿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쌉싸름한 아메리카노. 와 진짜. 아~ 형 이따 봐요. 바로 보여주시네. 아, 동성 씨가 또 보니까 웃을 때랑 약간 무표정할 때랑 뭔가 그쵸. 인상이 확확 바뀌네요. 완전 매력이 네, 다채로운 매력이 아,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우리 팀 정세훈 막내도 시크한가요? 지금 너무 시크하지 않나요? 너무 시크한데? 너무 시크하지. 너무 시크해. 아, 너무 시크해. 너무 지금 약간 너무 시크하죠. 와. 오! 저 완전 시크합니다. 아, 시크 담당이 있어요. 네. 다 시크한 막내들이 있네요. 그렇죠. 한번 진짜... 네 번째 평행 이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재현 땡땡 장인이다. 오? 리액션? 아, 리액션? 리액션. 리액션 장인이다. 아 저는 리액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 어, 두 분의 평행 이론. 뭐죠 이거 진짜 이거 뭐가 있을까요? 간다. 한번 볼까요? 네, 네. 한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아, 아, NNC 장인. 우리 또 재현 씨가. 아, NNC. NG. 오, 마이 갓! 자, 역사의 환액을 듣고 있는 재현 씨. 오! 아, 리액션이 진짜 역사의 환액을 긁을 것 같아요. 아, 일단 NNC 장인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NNC 장인이다. 아, 네. 아. 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본인들이 이제 NNC 장인. 저는 NNC를 많이 하긴 했는데 아. 어떻게 우리 또 아이돌 라디오니까 네. 또 네. 아돌라로 아. 아돌라 가볍게 예. 어, 한번 NNC를 제가 그러면 오늘 한번 다 같이 네, 네, 좋아요. 뛰어 보면 좋을까? 누구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 그럼 제가 먼저 해 볼까요? 테디 아, 먼저 네.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연기를 해요. 하나, 둘, 셋, 돌. 돌아버리겠네. 연결이 됐어요. 지금 마지막. 자, 하나, 둘, 셋, 라. 아, 라디오에 잘생긴 사람이 다섯 명. 아 이건 진짜 장인입니다. 어 이건 진짜 장인이네요.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아, 또 NX 스토리... 장인이 있기 때문에 어 쉽지 않았어요. 기승전결이 진짜 완벽한. 아, 완벽했습니다. 네, 오케이. 자 우리 또 재현 씨 NX 안 볼 수 없겠죠. 네. 좋아요. 할 수 있어, 재. 할 수 있어. 가자. 오늘 뛰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아이돌 라디오요? 아, 저 약간 취향 적용 당했어요. 나 영화 보는 거 같잖아. 빨리 가야 돼. 빨리 가. 지금 느낌 가야 돼. 하나, 둘, 셋. 돌. 돌고 돌아도 우리들의. 돌고 돌아도 우리들의 자 하나 둘 셋 라 라디오는 아이돌 라디오죠. 아~ 좋아요. 어, 이거 진짜 후끈하네요. 여기 두 분이 약간 이거는 승패를 가리지 못할 정도로 붙이는 싸움이었어요. 박빙인 것 같은데 아니 동성 씨 네네. 개인적으로 누구의 삼행시가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일단 제 스승님이시거든요. 어? 제 NNC의 스승님이시기 때문에 네. 평소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약했습니다. 아~ 조금 약했어. 아~ 오늘 좀 약해서 저는 저기 체디 제이님께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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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너무 싸움이었어요. 네, 명승부였습니다. 네, 네. 아. 네 좋아요. 계속해서 한번 네. 다섯 번째 평행 이론 확인해 볼게요. 네. 세훈과 차훈 땡땡의 진심이다. 어? 어? 진심이다. 진심이다. 내가 진심인 거. 기타 네. 고양이. 어, 기타 고양이. 기타. 저도 기타도 기타. 또 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시잖아요. 맞아요. 기타의 진심이다. 기타일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요리. 아, 요리? 아, 요리 좋아해요? 아 저 엄청. 아 이거 참 진짜 요리 좋아하면 아 이거 이렇게 너무 평행이론 이제 아 진짜 요리를 좋아하시는구나. 야. 아니 요리 얼만큼 진심이세요? 저는 일단 그 하는 요리에 따라서 그 뭐 양식이냐 중식이냐 한식이냐에 따라서 나이프가 다 다르고요. 어? 너무 도마... 진심이네요. 생각보다 진짜 진심이구나. 어 예 그리고 뭐 조미료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만들어서 쓰고. 와 진짜. 어. 제일 잘하는 자신 있는 요리가 뭐예요? 그 요리를 오래 하다 보면 아실 테지만 네. 자신 있는 요리가 없어요 사실. 다 자신 있기 때문에. 네. 아, 아 그 정도구나. 진짜 미치겠네. 일단은 아, 매력 어떡하지? 아, 요리를 진짜 잘하시는구나. 그 같이 사는 멤버로서 네. 네. 일단 그 조미료 중에 춘장 네. 그리고 치킨 스톡 오. 만들었어요. 아, 직접 만들었어요. 네. 아 뭐 기본적인 재료들은 다 직접 수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웬만하면 애들 먹일 거니까. 와, 애들 네, 웬만하면 다. 어, 좋은 걸로다가. 네. 그렇죠, 그렇죠. 진짜 진심이시구나. 샌디는? 아, 저는 좀 자신 있는 요리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생킴 셰프님을 통해서 요리에 좀 입문을 했다 보니까 파스타를 좀 많이 만들어. 아~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 앤 스테이크 약간 이런 느낌. 오, 파스타 앤 스테이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진짜 맛있겠죠. 네, 이때 지금 그렇구나. 민초시러 강지세훈님이 혹시 여기 소개팅 중인가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훈훈해가지고 네, 예상외로 지금 아주 훈훈하게 네, 흘러가고 다음에 있습니다. 요리하는 거 많이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음에 한번 예, 뭐 아, 요리를 오시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다음 평행 이론 확인해 볼게요. 여섯 번째 한번 읽어 주시죠. 네, 형원 차훈 팀 내 땡땡땡땡땡땡 팀 내 너무 많지 않아요. 형원과 차훈 씨의 이제 공통점 평행 이론. 검은 머리다? 검은 머리다?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가는 네. 아, 이런 그래.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검은 머리다. 검은 머리다이기에는 생각보다 좀 길긴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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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로? 팀내 애주가. 아~ 아니 야 애주가가 있다고요? 난 아, 이거... 이게 맞을 줄 몰랐어. 상상도 못했어 진짜로. 아니, 그만해 이거 그만하다 탁 죽어. 아니 우리 차훈 씨 조주 기능사 자격증을 쭉 준비를. 아 네, 제가 진짜요? 필기까지 합격했다가 와. 실기를 보려고 할 때 이제 저희 활동 컴백이 있어가지고 안타깝게 이제 보질 못했어요. 또 조주 기능사. 뭐 그 자격증을 따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사실 맨 처음에 그거를 따려고 했던 이유는. 예, 동생 아니, 동성이가 이제 술을 잘 못하다 보니까 네. 저희랑 같이 술자리에 있을 때 좀 낮은 도수의 알코올로 아~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어요. 요리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그쵸. 정말 멤버들을 생각하는 저희는 가족이기 때문에 나이스, 나이스. 약간 차훈 씨가 팀 내에서도 막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 애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막 하고 이렇게 조주 기능사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이게 동성 씨를 위해서 소 스윗하네요. 소 스윗하시죠. 스윗 소 감사합니다. 네, 약간 부모님의 품 같은 이런 담당을 또 하시는. 아유, 네. 그렇죠. 아유. 좋습니다. 너무 훈훈하네요. 네. 어떤 술을 가장 좋아하시죠? 저는 요즘에 빠져 있는 거는 버번 위스키. 무슨 뭐 네. 위스키요? 버번 위스키라고. 버번 위스키. 네. 오, 그 미국에서 나오는 위스키예요. 오. 약간 전문적인 냄새가 나네요. 네. 일단 나이스 나이스. 소주요, 맥주요 이런 게 아니라 버번 위스키. 버번 위스키. 네. 보통 또 그냥 위스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난 그냥 위스키 안 먹는다. 네. 이걸 좋아한다. 위스키. 정말 전문가적인. 아주 좋았습니다. 그냥 그저 취향이죠. 아, 취향. 취향이다. 아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룹 내 대표 케미 조합 땡땡땡땡이가 있다. 우리 조합 되게 많네. 케미 조합? 케미 조합. 오늘만해도 악기즈. 악기즈. 이런 또 보컬즈. 악기즈. 보컬즈 뭐 이런 것도 있고. 구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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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그렇구나. 네. 저희도 몇 개가 있긴 한데 일단 굉장히 궁금한 한번 봐볼까요? 네. 네. 자기즈와 얼간즈가 있다. 아. 자기즈 얼간즈는 심지어 세 글자야. 그 마지막에 얼간즈. 그만해 얼간즈. 자기즈. 자기즈 얼간즈. 구스밤 올라왔어요? 구스밤. 구스밤 올라왔어요? I got a goosebumps. Somebody help me. 와. 아니 어떻게? 야 재현 씨는 어떤 걸 던져드려도 뭔가 배가 돼서 돌아와요. 재현 씨, 네. 모든 걸 다 받지 않아도 돼요. 너무 다 받으려고 안 해도 돼요. 너무 감사하지만, 좋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자기즈죠. 저 체디와 꿀디 서로 자기라 부르거든요. 자기즈가 있는데 네. 우리 얼간즈에 대해서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얼간즈. 네, 얼간즈라고 이제 저랑 재현이랑 이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어요. 두얼간이라는 채널이 있고, 그래서 저희 둘이서 인사할 때 뭐 인사부터 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아리조야 안녕하세요 두얼간입니다. 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대박이다. 저희 둘을 얼간즈라고 자주 불러주세요. 네, 얼간즈. 얼간즈. 네. 얼간즈. 우리 또 동성 씨랑은 뭐 없나요? 저는 이제 막내즈에 소속돼 있고요. 막내즈. 네, 만막즈에 또 소속이 돼 있고. 아, 만막즈. 네. 만막즈는 뭐예요? 이제 마청과 막내. 아, 만막즈. 제 룸메이트여 가지고. 아, 룸메이트. 네. 아, 좋습니다. 그렇군요.